안녕하세요, 여러분. 구미구미, 마이구미입니다. 오늘은 지난 앞머리 스타일링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댓글에 궁금하다고 남겨주셨던 앞머리 떡지지 않는 팁들을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럼 여러분 빨리 시작해볼까요? 뾰병! 꿀팁 첫 번째! 빠밤! 첫 번째는 바로 이 앞머리를 만져주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있는 이마를 만져줄 거예요. 이 이마 부분에 파우더를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앞머리가 뽀송뽀송하다고 해도 파운데이션이나 이런 화장품들이 머리카락에 아무래도 묻잖아요. 이게 묻으면서 또 이마에 유분이 올라오면서 앞머리에 그 유분들이 묻으면 앞머리가 떡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메이크업을 할때 촉촉한 메이크업을 하고 싶다 해도 이마에는 항상 파우더를 해줍니다. 그래야 앞머리가 떡지지 않아요. 진짜 이거 정말 중요한 꿀팁이거든요. 이마에 파우더를 올려준다는 거. 저는 지금 메이크업 한 상태여서 이미 파우더를 올리긴 했는데 한번더 올려줄게요. 이렇게 그냥 눌러주듯이 살짝살짝만 이렇게 해줍니다. 이렇게만 살짝살짝 눌러주듯이 하고 앞머리를 내리면 이렇게 이마에 나오는 기름은 차단을 하니까 앞머리가 오래오래 뽀송뽀송해질 수 있답니다. 이 마몽드 코튼 베일 파우더 이 제품이랑 그리고 지금 그게 어디 갔는지 찾을 수가 없는데 에뛰드하우스 픽스앤픽스 파우더 픽서 짜란 요거 이 제품 두 가지를 추천하고요. 저는 에뛰드하우스 제품이 조금 더 고정력이나 지속력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 있고요. 빠밤! 두 번째 팁은 이제 고데기를 해줄 거잖아요. 고데기만 하면은 앞머리에 떡이 져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고데기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고데기가 굉장히 사실 더럽거든요. 그냥 한번 쓰고 매일 닦지 않잖아요. 하다 보면 이런데 저도 지금 이런데 뭐가 이렇게 묻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렇게 머리에서 나오는 유분일 수도 있고 또는 헤어 에센스 같은 거 바르고 뜨거운 고데기를 대니까 그러면서 생기는 이런 잔여물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고데기를 깨끗하게 닦아줍니다. 연결 안 해놓은 상태에서 손 화상 입지 않도록 이렇게 물티슈로 잘 닦아줘요. 아무튼 뭐가 묻으면은 떡이 지잖아요. 그냥 물티슈로 잘 닦아서 그런 식으로 해주고 손을 깨끗이 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런 데에다가 오일 에센스 바르고 나서 바로 앞머리 만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오일 에센스 때문에 떡이 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 손을 최대한 깨끗하게 건조한 상태로 만든 다음에 앞머리를 손질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또 선크림 그리고 헤어 오일 에센스 같은 게 묻은 상태로 앞머리를 만지시면 분명히 떡이 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데기와 손을 깨끗이 하는 거두 번째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데기를 켰는데요. 저는 앞머리 고데기 하실 때이 고데기 온도를 2에서 3 사이? 아니면 2 정도로 추천을 합니다. 이게 너무 세면 이게 꺾여요. 막그 자국 남고 해서 한 2 정도? 이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 앞머리 고데기 하는 거는 지금은 슈슈슉 지나갈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앞머리 고데기를 빠르게 해봤는데요. 이렇게 앞머리 고데기를 하면 고데기에 묻어있는 뭐 잔여물 같은 것도 없고, 그리고 손도 깨끗했고, 지금 앞머리는 굉장히 뽀송뽀송합니다. 근데 이렇게 뽀송뽀송하다고 해도 또 밖에 나가면은 금방 떡이 지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세 번째 꿀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밤. 세 번째 꿀팁은 바로 제품을 사용하는 건데요. 바로 이 제품입니다. 아베다 드라이 샴푸인데, 이거는 살짝 머리 안 감았을 때, 그럴 때 쓰는 제품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걸 이제 앞머리나, 저도 머리 안 감았을 때 사용하는 것 같아요. 향도 되게 좋고, 이게 사용하는 방법이, 여기가 되게 말랑말랑해요. 이 구멍에 놓고, 나오는 거 보이세요? 이렇게 뭐가 나오죠? 이렇게 가루가 나와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앞머리가 떡지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예요. 목은 부분에서 유분이 나오거나 비 오는 날, 그런 날은 어떻게 할 수가 없긴 하죠. 그래서 모근에 이 드라이 샴푸를 뿌려주는 거예요. 조금 조금만 미세하게 나오게끔 해서 이렇게 뿌려주면 완전히 뽀송뽀송한 앞머리로 된답니다. 그래서 앞머리를 조금 오래 유지하고 싶거나 하는 날 이렇게 드라이 샴푸를 조금 뿌려주고 가면 머리가 진짜 바짝 말라요. 바짝. 이 제품을 사용하고 있고 이렇게 앞머리용, 모근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향은 살짝 남자 향수 향?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세 가지를 꼭 지켜서 앞머리를 스타일링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대로 나가는 편이에요. 조금 막 비가 오는 날이든지 원래 좀 유분이 많으신 분들도 참고하시면 좋고요. 저도 가끔은 이마에 유분이 파우더를 발랐는데도 심하게 나온다든지 이런 날에는 짠! 이 이니스프리 파우더를 항상 가지고 다닙니다. 사실은 이거는 저의 필수템이에요. 이 제품이 없으면은 살짝 불안한 정도? 좀 오랜 시간 밖에 있다든지 그런 때는 조금 떡이 지기도 하거든요, 저도. 그런 날에는 이런 파우치에 딱 들어가는 사이즈의 이니스프리 노세범 미네랄 파우더를 이용합니다. 이 제품 한 3, 4개가 있어요, 집에만. 하나는 진짜 메이크업용, 그리고 하나는 메이크업용 외출용, 그리고 하나는 헤어용. 헤어용을 피부에 바르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이렇게 세 개로 나눠져 있고요. 이거는 헤어용이어서 화장품이 하나도 묻어있지 않아요. 저는 이 제품을 가지고 다니면서 밖에서 이제 앞머리에다가 이렇게 살짝 털어가지고 앞머리에 이렇게 살짝살짝 묻혀주는 거예요. 기름이 졌다면 그 부분에 이렇게 살짝살짝 묻혀주고 빗이나 이런 걸로 살짝 빗어준다든지 꼬리빗 같은 것도 자주 챙겨 다니는데 꼬리빗에다가 이 파우더를 이렇게 묻혀가지고 그 빗으로 빗어준다든지 이제 외출했을 때 급하게 아 이거 빨리 어떻게 앞머리 처리해야 되는데 이럴 때는 이 제품을 사용합니다. 파우치에다가 항상 넣어 다니는 그런 제품이고요. 이 아베다 이 제품보다는 이 제품이 조금 덜 잡아줘요. 이건 진짜 완전히 머리를 완전히 바삭 말려버리는 그런 파우더이고 얘는 그래도 아무래도 피부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건조하게 바삭 말려지진 않지만 어쨌든 급하게 대처하기에는 괜찮아서 이 제품을 들고 다니고요. 저는 이거를 만약에 안에 있는 내용물을 다 쓰면 여기에 있는 거를 담아서 다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지금도 앞머리가 완전 뽀송뽀송해요. 이렇게 딱 준비를 하고 나가시면 여러분들 오랫동안 떡이 지지 않으실 거예요. 너무 간단하죠? 그리고 한 가지 주의사항을 좀 말씀드리자면 파우더도 너무 많이 사용하면은 오히려 떡이 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조금씩 소량만 사용해주시는 거 중요하고요. 그리고 손으로 너무 앞머리를 자주 만지는 버릇 안 좋아요. 그리고 이마에 유분이 또 올라오면은 이제 이마 유분도 같이 잡아주는 거. 그리고 아 맞아, 이거는 저만의 꿀팁인데요. 이거 저는 헤어용으로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머리에 했던 거니까 좀 이마에 하기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이렇게 뒤집으세요. 이렇게 뒤집어서 이 뒷면으로 이마를 해준다든지 전 진짜 급할 때 그렇게 썼거든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뒤집어서 헤어용으로 사용하면 돼요. 완전 꿀팁이다 이거, 그쵸?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네 가지의 앞머리 떡지지 않는 꿀팁을 알려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진짜 꼭 꼭 해보세요. 정말 자신 있습니다. 이거는 저의 10년, 앞머리 10년 넘게 있었던 저의 인생이 담긴 노하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짜 해보시면은 아, 정말 신세계다 라고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저는 이제 뭐 주변 사람들이나 또는 저 사진이나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 왜 이렇게 앞머리가 항상 뽀송뽀송하냐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그럼 우린 또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만나요.